저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차 한 대로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.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고 소변 이야기도 나왔어요. 그때 아저씨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소변을 보고 나면 남자는 손을 씻지 않아도 되지만 여자는 꼭 씻어야 한다고요. 그래서 제가 소변을 보고 나면 남자든 여자든 손을 씻어야지 왜 여자만 꼭 손을 씻어야 해요? 라고 물었더니 그분께서 여자는 소변을 보고 나면 화장지로 닦다가 소변이 손에 묻을 수 있으니까 손을 꼭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소변이 손에 묻을 것 같으면 화장지를 넉넉히 쓰면 되지요? 라고 했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여자만 손을 꼭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. 제가 남자도 소변을 보고 나면 꼭 손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드려도 남자는 손에 소변이 묻지 않으니까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는 이야기가 끝이 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좀 직접적으로 한 말씀 드렸어요. 뭐냐면 아저씨는 소변 볼 때 짚어내리면 거시기가 알아서 나가고 소변 보고 나면 알아서 들어가나요? 그러자 그분께서 아니요 라고 하고는 더 이상 소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. 여러분은 화장실에 다녀오시면 꼬박꼬박 손을 씻으시나요?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